오늘 강의를 맡은 스타 마스터 노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저도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암울했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우연찮게 이 애터미를 정보를 받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은 편한 것 같아요. 큰 부자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왔기 때문에요. 원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애터미 정보를 접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제가 30대 중반에 사실 만나게 됐고 글로벌 A사이죠. 근데 그 일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결국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있을 때에 약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A사 이제 그만두고 그때 애터미 정보가 왔는데 누구나 그랬듯이 저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A사를 할 때도 제가 원했던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던 이유는. 그래서 제 스폰서님의 한 6개월간의 어떤 그 권유 때문에 제가 이 마케팅을 듣고 결국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끝나신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입이 이렇게 빨리 창출이 될까? 이제 돈을 벌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요거 있죠. 시스템 가이드북이라 그래요. 다이어리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과 덧붙여서 여기 있는 걸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등한 뭐 살아있는 제가 해왔던 걸 위주로 이 책을 뭐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나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이제 이거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여러분 이제 꿈과 목표라든가 그리고 내가 왜 제품을 나부터 왜100% 애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이 다 인지된 상태에서 내가 100% 제품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에서 할때 얘기는 약 5천만 원을 정도 벌기 위해서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오토 판매사만 가면 아마 그 강의도 계속 들으신 분 들었을 거예요. 한 반은 간 거다. 전체 여정에 있어서.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갈 건가? 왜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맡은 소비자를 구축하고 소비자 구축하는 과정에 명단을 작성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강의할게. 그게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소비자를 구축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왜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명단을 작성할까? 그 본질에 들어가서 저는 오토 판매사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을까? 그걸 먼저 토대로 해서 이 뒷부분을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공유를 하고요. 자, 잘 보이시죠? 조선희 팀장 잘 보이죠? 아직 안 떴습니다. 안 떴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잠깐만요. 떴죠? 예, 보이시죠? 떴습니다. 예, 네. 떴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들을 내용은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왜 구축하냐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결국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제를 했지만은 우선 내가 100% 애터미 제품을 쓴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찾지 마시고요.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먼저 이 그림에서 내가 먼저 왕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름 동안에 이 그림에서 보름 동안에 본인 포인트 있죠? 잠깐만요. 하면서 여기 본인이 있으면 본인이 집에서 쓰는 게 제가 봐서는 한 4인 가족 정도 하시면은 한 30만 포인트는 할 거로 봐요. 여러분들이 건강식품도 먹고 뭐 세제도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 60만 중에 30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에요. 소비자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상으로는 이게 각자가 여러분들이 60만 포인트를 하면은 결국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저희 시스템 내에서 나와 같이 이 사업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그림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내 좌측과 우측에 3명 정도가 형성돼 있고 각자가 15일 동안에 60만 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4인 가족은 30만 포인트 본인 집에서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30만 포인트 소비자를 만들라는 거죠.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터미 제품은 제품 가지고 이제 소비자 만들라 그러죠.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매일 보시는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웃 아니면은 형제, 자녀, 부모님. 그들부터 제품을 쓰게 물론 회원은 아직 안돼 있겠죠. 이렇게. 자, 그들도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관리해서 그분들이 쓰는 것까지 해서 30만 포인트는 보름의 목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자라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사업을 같이 동참하신 분이 나오면 그분도 또 60만 포인트 하게 같이 하게. 그래서 이세 사람만의 보름 동안에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볼게요. 다음에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안 넘어가냐? 잠깐만요. 요 그림에서 결국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생기면은 본인이 이제 30만 포인트는 이제 내려가겠죠. 밑으로.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면 약 210만 포인트가 돼요. 내 좌측과 우측이. 그러면 나머지 약 30만 포인트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서 또 소비자를 더 찾고 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240만 포인트가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면 여기에 덧붙여 갔고요. 잠깐만요. 이거 다 지워야겠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아까 말씀한 자기 소비하는 게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30만 포인트 할수 없겠죠. 그러면은 거기 사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10만 포인트 이상 그럼 그분은 소비자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사실 요즘과 같은 적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력이 다 있어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소비자 30만 포인트 여러분들이 왜 만든다는 거는 한 다섯 집에서 여섯 집? 그래봐야 여섯 집이라야 한 집에 한 가정당 5만 포인트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한 집, 아까 누구야? 여러분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 사업자를 찾거나 자꾸 멀리인 분들을 찾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 가족, 형제예요. 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제품으로 그런 분들 여섯 집만 여러분들이 전반기, 하반기 관리하면 5만 포인트 쓰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60만 포인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는 거죠. 사업자라 그러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팀원이 구성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팀별로 보름 동안에 이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 갖고 사실 날짜가 다 공유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죠. 이 부분들은 좀 경험 많은 스폰서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팀워크 플레이할 때 이거는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30만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잠깐만요. 이거는 빠지고요. 팀장님 잘 보이죠? 안 띄우셨는데. 아, 이제 띄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한거 보였죠? 네. 자,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여기는 뭐 이건 할 건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이제 만드는데 결국은 저희가 책은 이제 교재는 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교재 39페이지. 제품을 써서 소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을 뭐 화인으로 부려라, 또 맛보게 하고 발라보고 이제 체험시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소개를 할 때 특징으로 말하고 이렇게 효과를. 즉, 내가 써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만든 게 먼저가 아니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븐 코어, 에이 코어에서 100% 내가 제품을 애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설문지 조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팀별로. 그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주 만나는 사람 이제 그분의 어떤 관심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유형이면은 우리 주력 제품들 위주로 하셔야 돼.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샴푸라든가 아니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그다음에 퍼스널 제품이에요. 샴푸, 치약, 칫솔, 세제 이런 것들. 그것들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써보시고 그걸 먼저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좀 저기에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사면 이제 뭐 여기 라면이라든지 이걸 또 한번 선물로 이렇게 또 쓰시란 얘기예요. 여기 단순 노출 효과는 뭐냐면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뒤에 133에 나중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계속 소비자를 관리를 할 때 단순 노출과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만나야 된다. 소비자 만날 때 그리고 즉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다단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거부할 수 있지만 제품을 쓴 사람들은 거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품 쓰고 나서 나의 편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주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사랑방 요즘은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뭐 제품 데이라는 건 뭐냐 정기적으로 애터미 주력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 계시면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끔 이것도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집에다 또 홈샵을 차려놓으면은 이건 왜 효과가 좋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내가 누구한테 먼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홈샵을 차려놓으면은 집으로 초대하면은 결국 물어보겠죠. 저 제품이 뭐야? 아니면은 요즘 또 애터미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 그렇잖아도 애터미 제품 쓰고 싶었는데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은 제품을 보면은 어차피 내가 애터미 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홈샵도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면은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나서 주변에 제품을 내가 써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리시되 또 상대방에 맞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품 공부도 하시다 보면은 연령대 그리고 그분이 남자나 여자에 따라 또 관심 있는 제품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필요한 제품이 뭘까. 특히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해보면서 화장품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뭐 앱솔루트 우리 기초 6종 세트 하고요. 그리고 이브닝 케어 4종을 이제 10종 팩이라 그래요. 10종을 쓰시면서 여기 또 팩까지 해주면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 집이라든가 아니면 사랑방이든가 어떤 사무실에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 누구예요? 계속 얘기를 제가 했지만 여러분 언니, 친한 친구, 동생, 가족들이에요. 그분들을 오셔갖고 사업자에게 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물론 집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품을 통해서 또 자주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제 경험상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은 저도 사실은 제품 때문에 사업을 본건 아니에요. 저는 사업을 제품을 써보지 않고 사업을 먼저 듣고 사업을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품도 검토해보고 이래서 이제 제품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많이는 아닌데 종종 제품을 안 써보고, 특히 남자분들이에요, 안 써보고 사업을 먼저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사업을 접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변에 제품으로 가지 않고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은 유인입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첫 그림 그려준 거 있죠? 결국 그게 형성이 안 돼요. 각자가 제대로 많은 제품도 안 쓰고, 그리고 소비자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요, 결국 회원은 많이 가입이 되는데 실질적인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남자분들이 사업을 이제 보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제품을 전달한다는 저기를 해서, 근데 전화 그런 분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퀄리티 높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전에 뭐 어떤 기관장이었던 분도 오시고, 제 산하에서도 보시면은 뭐 골퍼 중에서도 뭐 프로 골퍼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업을 이제 스폰서들이 잘못 안 내려다 보면은 이건 제품 전달하는 거다 해서 그분이 정확한 인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같은 또래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치약 칫솔을 이렇게 팔러 대니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 동참을 굉장히 안 합니다. 파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스폰서들이 잘 구별을 해서, 이분은 제품 전달을 하되 이제 전달 방법을 좀 달리해야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그 상대방에 따라, 내 파트너 사장님이라든가 그 파트너 사장님이 만나는 그 소비자에 따라 좀저 일률 편차적으로 어떻게 다 오늘 제가 설명할 이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결국은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제품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다단계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어떤 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또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믿었는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었는데 결국 제품을 통해서 이거 사업 좀 받아, 그리고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자 해도 어떻게 보면은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도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또 내가 인간관계가 또 잘못된 거나,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인간관계를 한게 아니고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거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진실을. 대신에 계속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그래서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들이, 제가 네트워크를 접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해를 못 하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인간관계를 그분하고 막 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크게 잘못했거더라고요. 어떻게 심한 말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오면은, 여러분 그런 고민이 오면은 여러분 스폰서님들하고 꼭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애터미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어떤 확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스템에 안내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면 할 이유를 찾고 찾으시라는 거고, 확신이 들라는 것죠. 확신은 두 가지예요. 회사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제품을 쓴 거에서 제품에 대한 확신. 제품 써보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주변 분들한테 이거 먹어보자, 써보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훈련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몸에 습관이 되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계속 습관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설플 것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잘 어설플 때 여러분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단도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이따 명단 뒤에는 설명해 드릴게요. 작성을 해서 반드시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해라. 그래서 명단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명단을 쭉 보고 사업을 먼저 얘기하실 분도 있고요. 제품으로 먼저 가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단을 작성해서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라. 먼저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단이 있어야 돼요. 소비자 명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 소비자는 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검토를 해봤지만 가성비 최고고요. 어차피 그들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 자녀분이 됐든 애터미 쇼핑몰 아자몰에서 안 사는 것뿐이지 어떤 유통 채널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것보다 가성비가 좋고 더더군다나 나한테 포인트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포인트가 발생돼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 쓸 대상자는 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쭉 적으셔요. 이 양식에 의해서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 없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건너뛸게요. 잠깐만요. 페이지까지 갖고 자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46페이지죠. 자 46페이지 펴보시고 이런 소비자들을 이제 구축해 가는데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펼치는데 굉장히 편한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종의 미팅 장소를 확보를 해라. 근데 이왕이면은 이 얘기들은 뭐냐면은 애터미 어떤 환경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저 소비자들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못하고 막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나 여러분들이 중구나무센터 왜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제품을 우양 처음에 만났을 때 제품을 써보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사가든 여러분이 한번 써보게 주든 제품이 있는 장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라든가 아니면 사랑방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하게 또 요즘은 어떤 사랑방들은 이렇게 팩도 해놓겠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사례도 보면은 그리고 헤어 두피 이제 헤어 제품을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얼굴 팩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 이왕이면은 뭐 샴푸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스폰서님이나 여러분 선배들이 했는데 이렇게 갖춰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왕이면은 애터미 제품이 다 진열해 놓으면 좋겠지만 주력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장소에 집이 됐든 또 사랑방이 됐든 여러분 사무실이 됐든 일정 애터미 주력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리고 꼭 거기서 한두 가지라도 꼭 체험을 해라. 정 안 되면은 저기 요즘 선크림 있죠? 선크림이라도 여러분 손등에라도 발라줘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왔을 때.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아까 제품대 이런 거 뭐 하고 그러면은 또 시시코너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신증수라든가 뭐 커피라 이런 것도 유산균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씩 이제 맛보게 하면 또 효과가 크겠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다 뭐예요? 제품을 직접 먹고 바르고 써보고 체험해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4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미팅을 개최하는 방법이어야 갖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미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집중할 수 있게끔
집중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팩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20, 30분 정도, 한 30, 40분 지나야 이제 이걸 떼내게 되거든요. 아, 그때 여러분들이 간단한 뭐 사업 설명을 해도 되고요. 경험 있는 스폰서님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동영상 두께, 제품, 그분이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제품 동영상. 아니면 회사 좀 보여줘야겠다. 그럼 아까 회사 소개한 동영상 있죠? 지금 처음 나온. 아, 그런 것도 보여줘도, 왜? 어차피 팩을 받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더 그분이 이제 다단계에 대해서 너무 저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다단계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때, 제품을 쓰러 초대를 할 때도 다 준비된 초대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동영상을 보여줄 거면 또 어떤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은 효과가 훨씬 크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단하게 그 현장에서 하는 거는 그 어떤 사업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더 관심 갖게 해서 결국 다음 미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다음 미팅은 뭐 여러분 스폰서 미팅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센터가 사랑방에서 좀 공식적인 아니면 이런 줌 미팅이죠 또. 본사에서 하는 어떤 이런 줌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왜? 바로 한 번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나서도 아니면 사업 설명, 특히 제품을 써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아마 나올 거예요. 후속 관리라는 부분에서 나올 건데 기왕 놔두시면 안 되고 동영상을 보게 하든가. 지금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팀들에서는 뭐 30일 동안 동영상 뭐세편 보기 위해서 막 프로모션 거는데 그게 그분의 사업을 알아보는 데는 지금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예전처럼 어떤 큰 세미나장을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지금 효과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프로모션을 좀 걸면은 관심 있어 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 써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좀 보게 해주시면 안 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아,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게 이익이구나. 결국 가격 대비 품질에서 써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만 바꿔 써도 어떻게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너무 또 회원가입을 너무 그분 상황에 맡겨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처음 초기 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했던 거예요. 회원가입 안 했다니까 얘, 넌 나랑 이제 뭐 애터미를 떠나서 넌내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고 가입 안 했다고요. 가입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회원은 안 됐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물건 쓰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는 분들은 제품을 계속 쓰게끔 하시는 게 어떤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도 PB죠. PB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회원만 가입을 해서 제품을 쓰는 게 다반사는 아니다. 나중에 좀내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좀더 육성을 좀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회원이 안 됐어도 회원이 됐지만 초기에 초창기에 회원이 됐었어도 제 동생 이름으로 포인트를 안 넣었어요. 어차피 제 동생은 사업에 관심 없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물건 제품 이름을 쓰면서 제 동생한테 물건을 보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회원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가 꼭 그분하고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회원 가입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다음에 미팅 후 후속 조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도 주고 또 동영상도 보게 하고 요즘 같은 경우 뭐 도자기 2주만 또 이렇게 제품을 꾸준히 쓰면은 이거 관리해준다, 여러분들이 직접. 근데 본인 얼굴이 도자기 피부가 안된 사람 이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얼굴부터 도자기 피부로 만들고 나서요. 그리고 내가 2주 동안 이렇게 썼다니, 이렇게 도자기 피부처럼 바뀌었다.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이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야. 내 얼굴이 안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아까 요 앞부분에서 쭉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제가 전화면 하나 이제 이거 쭉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전화면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뭐 빠른 시간에 제가 책에 있는 걸다 얘기를 이제 강의는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누가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든다는 목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누구한테 가서 제품을 가서 쓰게 하든 또 어느 장소에서 와서 쓰게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대항할 능력이 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내가 정확히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든 해서 하루에 만 포인트씩의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든다는 각오를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집에서 약 5만 포인트나 6만 포인트 쓰시는 분 보름에 5집, 6집만 여러분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그 얘기를 또 했냐면요. 자, 볼게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왔었어요. 이제 이 과정들은 소비자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전화면을 한번 다시 띄울게요. 요게 팀워크 사업이라는 것까지 다 연결된 건데요. 자, 볼게요. 아까 첫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서 이제 이걸 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본인 60만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30만 포인트는 자기가 쓰는 걸로 해서 위양이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자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저는 그래요. 떨어질 제품 떨어질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름 동안에 쓴 거를 미리 정하는 거야. 아, 내가 보름 동안에 우리 집에서 건강식품은 뭐를 먹을 거고, 화장품은 애터미 화장품 뭐를 쓰고, 샴푸는 또 뭐를 쓰고, 이거를 보름 동안 쓸 거를 여러분이 미리 정해서 결국은 그 날짜를 여러분 팀에 맞춰서 구매 일자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그걸 다 공유를 해야 여러분 효율적인 PB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직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로 공유하지 않고 각자 사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 그럴게요. 여러분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각자 필요한 거를 그날그날 필요할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PB에 어떤 보면은 효율적인 PB 관리가 안 돼요. 좌측은 어떨 때는 60만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이쪽에는 아무도 포인트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다음 날은 또 이쪽에서 또몇 사람이 이제 사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보름 동안의 매출로 봐갖고 같은데 수당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팀 플레이를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60만 포인트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쓰는 거, 그리고 내가 제품 전달할 사람, 주변에 있는, 그걸 미리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비자 명단을 보고 경험 있는 스폰서, 아, 이분은 해모임을 권하십시다. 아, 이분은 앱설런트 우리 6종세들 권하십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구매를 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날짜를 정해갖고 여러분이 만나서 그 제품을 쓰게 한다는 거죠. 뭐, 불러든 말이든. 그걸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안 넘어가네. 요거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여러분 파트너가 생기면 결국은 본인의 60만 포인트 된 거에 보름 동안에 쓴건 30만 포인트는 얼르고 좌측이도 우측이도 내려가겠죠? 결국 이것도 날짜가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날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240이 210 이게 내려가면은 210이에요. 양쪽에. 예, 그래서 나머지 30 부족하는 것들은 여러분 또 여기에 연결된 위에 뭐 스폰서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쪽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이쪽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분들하고 또 조율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9개월이 됐든 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밑에 비록 파트너도 없고 소비자도 없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6개월 만에 할 건지 9개월 만에 할 건가 그 목표를 정해서 그럼 매일 하는 일은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품 써보고 주변에 소비자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한 방식을 하다 보면은 팀워크 발성이 안 되니까요. 그래요. 잠깐만요. 그리고 안 될까요? 잠깐만요. 다음 화면으로 우치고에 넘어가나? 됐네. 이걸 눌러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210에서 240만 포인트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결국은 보름 동안에 하는 겁니다. 보름 동안에 여러분 목표를 잡아서 내가 소비할 거 미리 구매를 계획을 잡으시고 구매 계획 잡으시고 내가 또 제품 전달할 사람 또 제품 전달 계획도 여러분들이 잡으셔갖고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주력 제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팀별 이제 팀이 구성이 된 팀들은 요거를 날짜를 다 정해는 거야. 어떤 날은 누가 물건을 사고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니까. 또 전달한 물건은 또 어떤 날은 누가 사. 날짜가 다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PB 관리가 돼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제 파트너님 사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까지 얘기는 뭐 언제까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여기서 할 역할이 뭐냐. 팀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뭐 판매사님이 됐든 아니면 이제 시작인 사람도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누군 해고 안 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쓰는 거 있죠? 보름 동안 쓰는 거. 각자가 5쯤 6시쯤은 소비자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회원이 됐든 비회원이 됐든. 그래야 조직 성장하는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내 파트너들한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누군 해고 안 해고가 아닙니다. 각자가 다 하는 겁니다. 각자가 60만 포인트.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직이 커지고 직급에서 돈이 되는 이제 뭐 팀장님 됐던 국장님 됐던 저처럼 부문장님 되면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쓰고 그 이제 더 많이 포인트가 또 공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쉬운 사업은 뭐냐? 딴 데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공유 마케팅 자기가 쓴 게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마케팅들은.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가 우리 회장님이 일반 능력 없는 서민도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게 이 마케팅에도 기가 막히게 이걸 놀았어요. 공유 마케팅은. 그래,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비자는 이제 아마 스폰서님들이 앞으로 계속 광고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축된 소비자를 이제 본사 ACC, BCC 이제 어떤 프로그램 이거 소비자 프로그램이에요. 요로 또 이제 안내하면 됩니다. 소비자 그래서 이분들이 ACC, BCC 과정을 거쳐서 RCC라는 이제 가르쳐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 자체를 안 하면은 소비자를 구축을 안 하면은 뭐 본사에서 ACC, BCC 과정을 만들어 놔도 내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없는데요. 이건 소비자 과정입니다. ACC, BCC 과정. 그래서 이건 아마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가 될 거고요. 저희 탑 산하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본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마 할 거로 봐요. 물론 저도 제 산하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권할 겁니다. ACC, BCC 과정은요. 그래요. 강의는 이제 한 15분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애터미 만나면서 가장 좋아했던 말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도전이라고 하면서 그게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대요. 제가 애터미 만나 적에 이렇게 살았어요. 미쳐본 적이 없었고요.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애터미 정확한 비전 보고 미쳤던 것 같아요. 초기에 제가 애터미 했던 모습을 보니까 미쳐 있었더라고요. 거의. 근데 확실한 도구를 못 만나서 원래 미치려고 했던 그런 성향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도구를 못 만났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라는 도구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만 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강의는 뭐냐면요. 금요일이나 여러분 미팅에서 하는 강의들 있죠.
그거는 이해만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걸 가서 여러분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거 듣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단 한 가지라도 여기서 듣고 여러분이 도움이 됐다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돼서 각자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를 두는 도전을 해서 꼭 성취하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